자, 비약 게시물의 59번, Cross Site Scripting Stored User Agent. 일단 스토어드 방식이고요. 자, 유저 에이전트니까 우리가 앞전에 봤던 그 리플렉티드 유저 에이전트 그쪽 시나리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쪽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시나리오로 가서 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끝났네요. 자, 시나리오로 이동하시면은 여기 유저 에이전트가 뭐 여기 게시물에 뭐 데이트랑 IP 어드레스랑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버퍼 슈트를 이용할게요. 저희가 뭐 지금 여기 웹페이지 상에서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인젝션 이런 거 못하니까 자, 버퍼 슈트 인터셉트 키신 다음에 주소창 그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버프가 패킷을 잡았죠?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유저 에이전트니까 여기 유저 에이전트 이쪽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장에 갖고 계신 요거 경고창 나오게 하는 스크립트 있죠?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유저 에이전트 쪽에다가 덮어씌우기로 그냥 붙여넣기 해주세요. 덮어씌우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워드, 그다음 포워드, 그다음에 인터셉트 해제할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 보니까 스크립트 창 실행이 됐죠. 경고창이 나왔고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일단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고 여기 유저 에이전트 쪽에는 저장된 게 없죠. 저장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리셋 클릭해서 기록된 거다 없앨게요. 자, 그럼 하이 레벨에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죠. 하이 레벨로 변경하고요. 그다음 다시 인터셉트 온 해주시고 주소창 새로 고침. 자, 그럼 버퍼 슈트에서 그 유저 에이전트 쪽에 스크립트를 덮어씌우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포워드 버튼, 포워드, 그다음 인터셉트 해제. 아, 시나리오를 안 갔군요. 다시. 다시 리셋하고. 자, 일단 보안 레벨 하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인터셉트 켜주시고, 그다음에 주소창 새로 고침,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버프의 패킷이 이제 잡혔는데, 자, 유저 에이전트 쪽에 그 스크립트를 덮어씌우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포워드 버튼, 포워드, 그다음 인터셉트 끌게요. 자, 이번에는 하이 레벨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크립트가 실행된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 입력으로 처리가 돼서 유저 에이전트 쪽에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 파일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스토어드 4.php네요. 자, 대응하는 거 한번 봐보죠. 이것도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자, 로우 레벨, 미디움 레벨, 하이 레벨 나와 있고 하이 레벨에서는 요거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또 메타 문자 처리되지 않도록 앞에 역슬래시 갖다 붙이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시나리오들이. 자, 그 여기까지 해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 앞전에 봤던 이 인젝션 내용이랑 많이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내용 나갔을 때도 단순하게 HTML 태그만 인젝션한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미리 인젝션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리플렉티드 방식이랑 스토어드 방식에 대한 내용들 다 다뤘었고 또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런 내용도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또 AJAX, JSON, jQuery, 그다음 로그인 폼다 봤던 내용이라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